우울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일단 옥시토신과 자살 시도한 사람,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이와 뭐 성별과 여러 가지를 매칭시켰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혈액에서 옥시토신 레벨을 측정을 했더니 자살을 시도했던 우울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옥시토신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옥시토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졸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코르티졸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코르티졸이 올라가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적인 상황들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될 때 계속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 있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데 옥시토신은 코르티졸이 올라간 그 뇌 상태의 카운터액트 반작용으로 옥시토신이 같이 올라가서 이 코르티졸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우울이라든가 그 밖에 다양한 질환들이 옥시토신이 예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함께 옥시토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서 우울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우울하면 점점 더 사회랑 격리되어지고 먹는 것도 대강 먹습니다. 근데 사실 옥시토신이 올라가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우리 성장에 이렇게 전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실 또 옥시토신을 또 만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락토바실리스 루토리라는 이런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는 옥시토신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음식을 그냥 가공식품 먹고 대강 먹고 그러니까 그거 떨어지니까 우울할수록 이게 악순환이 대강 먹고 사람 만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그래서 우울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잘 살아서 옥시토신 올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되면 이 우울이 감소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우울과 관련되어진 것들 중에서 하나 또는 이런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진 게 PTSD가 있는데요. 이 PTSD 같은 경우에 좀 흥미로운 사실 재밌는 건 아니지만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 9/11 우리가 이제 9/11 테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9/11 테러로 인해서 사실 많은 소방관과 일반인들이 죽었는데 소방관들 죽지 않은 그 많은 소방관들이 그 이후에 정말 사람들을 구하고 이러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PTSD를 경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PTSD가 있으신 분들이 우울도 되고 그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20년이 지나서 근력을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 떨어져 있고 악력이 낮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PTSD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런 PTSD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코로 이 옥시토신을 흡입하게 했더니 PTSD 증상들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PTSD 트라우마가 있을수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우리가 격리되어진 삶을 살게 되고 혼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럴수록 사실 더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이 얘기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착 호르몬을 알고 있고요. 그 말이 맞고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만약에 옥시토신이 전혀 분비가 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애를 돌보지 않습니다. 쥐 같은 경우에 옥시토신이 전혀 작용하지 않게 하면 자기가 새끼를 낳고 돌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애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 쥐한테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는 옥시토신 넣어주면 얘가 자기 애가 아닌 애들도 자기 애처럼 돌봅니다. 이거는 종족 보존을 생각할 때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옥시토신이 높은 부부들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다른 사람 못 듣는데 그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죠. 이게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이고 아이를 챙기고 아이를 안아주고 이게 이제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게 아빠한테도 옥시토신을 코로 한번 뿌려줬더니 아빠가 아이랑 노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 노는 시간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 컨택, 눈을 맞추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아빠의 옥시토신을 올려줬더니 아이의 옥시토신도 올라갑니다. 그럼 아이가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눈 맞춤을 더 잘하죠. 그리고 아빠도 눈 맞춤을 더 잘하죠. 그러면 아내하고도 눈 맞춤을 잘하죠. 그럼 온 가족이 훨씬 더 사이가 좋은 그런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이라는 게 아이와의 애착도 되고 또는 부부간의 애착도 되어져서 되게 중요하고요.
또 애착과 관련되어져서 요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지금 매우 큰, 큰 문제인데, 그럼 옥시토신이, 그러면 싱글에 비해서 커플들이 옥시토신이 더 높은가? 하면 더 높습니다. 옥시토신의 커플들이 옥시토신이 높은데, 사이가 좋을수록 더 옥시토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옥시토신을 측정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 헤어지지 않고 연인으로 남아 있는가 하고 봤더니 옥시토신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6개월 후에 더 많이 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사실 옥시토신 수용체 같은 게 유전적 변이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유전자 검사해 보면 그분들이 사실 좀 이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 그리고 관계, 이거에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C. elegans이라고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이 예쁜 꼬마 선충한테서 옥시토신을 제거해주면 얘네들이 성관계를 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져도 그러니까 성기를 잘 찾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를 그러니까 임신하는 그런 확률은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말 옥시토신이 우리가 인류의 종족을 위해서 어떤 애착 호르몬, 그걸 통한 어떤 인류가 또는 생명체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친절해집니다. 네. 낯선 사람을 봤을 때 훨씬 더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요. 심지어는 기부한다고 했을 때 기부 액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싸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옥시토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일부 1차의 맥락에서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쥐 같은 경우에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초원들쥐가 있고 산악들쥐가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초원들쥐 같은 경우는 일부 1처예요. 그래서 한번 얘네 둘이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 엄청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어지면서 얘네들이 둘이만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양육을 컷과 암컷이 공동 육아를 합니다. 반면에 이 산악들쥐는 옥시토신은 있는데 옥시토신 수용체가 제대로 없어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부 1처가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암컷, 아무 수컷이나 관계를 갖고, 그리고 걔네들이 새끼를 낳고 열흘 이후에는 엄마가 돌보지 않고, 그래서 많이 낳는 거죠. 근데 많이 낳지만 또 많이 죽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종족 번식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옥시토신의 일부 일처럼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연구는 독일에서 됐던 연구인데요. 유부남들을 불러다가 실험실에다 놓고 책에 있는 그대로 논문을 그대로 쓰면 매혹적인 여성이라고 했어요. 매혹적인 여성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다가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표하는 거죠. 나 좀 불편해. 그랬을 때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봤는데 한 번은 진짜, 한 번은 가짜 옥시토신을 이렇게 하고 이 가까이 올 때 불편한 거리를 봤더니 한 20cm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높으면 유부남들이 여자가 미혼의 여성들이 가까이 오는 거를 더 불편해 하더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바람 잡는 호르몬이냐, 도덕성 호르몬이냐 해서 심지어 정말로 산부인과에 내 남편이 바람 핀다고 남편을 산부인과 보내서 옥시토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라. 이런 우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높으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규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잘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어지니까 충동적이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부정 행위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바람잡는 호르몬이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